안녕하세요, 열수입니다. 아,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주력으로 쓰는 제품은 아니에요. 리얼포스 SE18T0이라는 제품이에요. 얘도 한창 쓰다가 지금은 리얼포스 그 무접점 차등기압으로 바꿨는데 아휴... 근데 얘는 그나마 좀 나아. 레오폴드 얘는 과간이라서 내가 보여주지를 못하겠... 이렇게 된 마당에 오늘은 키보드 한번 제대로 청소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기계식 키보드 청소할 때 액체괴물 같은 클리너를 썼었는데 오늘은 얘네들을 쓸 겁니다. 요 먼지 제거 스프레이. 다이소에서 개당 3,000원에 판매하는 애들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해서 기계식 키보드 청소뿐만 아니라 이 깨알같이 차이도 한번 직접 써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 청소할 때 이 반드시 또 필요한 거 리무버죠. 요 리무버가 없다 라고 하면 요런 못쓰는 카드들 있죠, 양옆에 놓고 살짝만 힘주면 얘네들 톡톡톡 빠집니다. 이 안에 쌓인 먼지, 털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혹은 비위가 약하다, 노약자다, 임산부다, 어린이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만 건너뛰시고요. 레디 더러워 죽겠어 진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있는 얘네들부터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 방구석에서 했다가는 그냥 옥상 같이 가도록 하죠. 가시죠.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이 먼지를 좀 분사하는 이 애들이, 얘는 조금 넓은 편이고 얘는 그것보다는 좀 좁은 편이에요. 이제는 얘 말고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오. 얘보다 분사력 자체가 얘가 훨씬 좋아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됐습니다. 이 키캡들은 그냥 베이킹소다 이용해서 가볍게 세척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물기 제대로 닦아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캡도 다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얘네들 거의 한 24시간 정도 두시고 제대로 건조시킨 다음에 부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잘 닦아서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캡스락. 짠! 간단해요. 키캡 제거한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 요 먼지 제거 스프레이로 한번 쫙 해주고 안 되는 것들 솔로 사사사 해주신 다음에 키캡은 간단하게 물세척 한번 해주시고 제대로 말린 다음에 다시 착착착착. 저는 이제 남은 키보드들, 얘도 그렇고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쟤도 그렇고 청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체크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더러고의 열쇠였습니다.